먹자. 배고파 배고파. 요즘 그의 컨디션은 들쑥날쑥. 멀쩡했다가도 순식간에 가라앉기 일쑤입니다. 남들은 요양을 하는 시기에 활동을 재개한 것이 무리였을까요? 졸려? 늦게 와야지. 정신 차리고. 눈 뜨자마자 거울부터 보는 진성. 항암 치료로 몽땅 빠졌던 머리숱이 그새 많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해놨어. 민들레도 해놓고 무청도 해놓고. 다행이다. 야, 친지센터냐? 부부가 밭에서 직접 키운 것들로만 차려진 밥상. 암 병동에서 머물렀던 6개월 동안 아내의 손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아, 빛깔 좋다. 이게 참. 햇고추다. 이 김치를 딱 보니까 총각김치. 그 노래가 내가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멜로디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치 없인 못 살아. 총각김치 맛도 좋고 총각은 건강해서 언제나 더 좋아. 총각김치 맛을 봅시다. 총각김치 따봉. 이럴 땐 꼭 아픈 사람 같지 않은 남편.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였기에 더욱 믿기 힘들었습니다. 태산 갔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집니다. 밖에 없어. 근데 밥을 너무 짙게 먹는다. 우리 들어간 병동에는 그 귀신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밤새 다니는 거야. 그럼 나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 또 뒤에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침 6시 반, 7시 돼. 혼해. 그럼 그때 와서 자는 거야. 자지 왜 그래 그러면. 밤엔 안 오지 않냐 이거야. 그럼 자기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냉동고에는 아픈 몸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아내는 더욱 바빠졌는데요. 이게 홍어예요. 홍어를 내가 이제 삭혀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제 삭혀서 말려가지고 이제 이걸 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더덕장아찌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건 돼지감자. 네. 돼지감자 장아찌.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취장아찌. 잘 익은 김치 하나면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던 남편 진성. 입맛이 돌아올까 싶어 갖가지 재료로 김치를 담궈놨습니다.